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가평군 세 곳의 조합원들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며 현직 조합장을 낙마시키는 돌풍을 일으키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당선자 모두가 신진 후보인 기호 1번으로 가평군 농협장 장동규 후보, 가평축협장 남서우 후보, 가평군 산림조합장 이모영 후보가 각각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합원 중심의 가평군 농협을 이끌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협을 꿈꾸면서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을 진정 섬기는 머슴 같은 상머슴 농협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신 단계가요, 가평수당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조합으로 갖춰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으로 이제 28년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금융사업을 위주로 해서 산림 두군에 자산을 가지고 산림조합을 잘 운영해서 제일 가는 조합으로 육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